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그 소아과 전문의 라정진 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그 소아과에 대한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소아과를 개원하시면 뭐 즐거운 점, 뭐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? 제 소아과 의사는요, 보통 보면은 하는 사람들만 해요. 하는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? 무슨 말이냐면, 바로 옆에 내과 선생님이 있는데, 내과 선생님께서는 소아를 울면 질색을 해요. 못 보겠다고. 애기들 싫어하는 사람들? 싫어한다기보다는 좀 약간 두려움도 있고요. 어떻게 컨트롤할지 안 되고. 근데 소아과 하는 사람들은 어른들을 못 봐요. 아, 또 그런 게 있어요? 네, 저희 같은 저도 이제 처음에 옆에 내과 오기 전에 제가 처음에 혼자 개원했는데 어른 환자들이 자꾸 오시는 거예요. 지금도 이제 아기 엄마들이나 많이 보죠. 근데 이제 아예 좀 어르신들이 오면 좀 이렇게 약간 좀 답답해요. 아, 또 그런 게 그런 게 있어요? 좀 있어요. 그래서 애들은 보면 좋아요. 그래서 제가 예전 레지던트 할 때도 뭐 저희 과 소개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일 장점은 그러니까 되게 즐겁게 일할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가능한 사람이 이게 막 울고 뭐 하는 애들을 보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힘들 것 같고요. 저는 사실 애가 운다고 스트레스 받지는 않거든요. 그냥 근데 애들이 막 웃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기분이 아, 좋아져요. 애기들이 말을 잘 듣나요? 병원 오면 다 대부분 울고 안 울고 그러지 듣죠. 예, 않나요? 대부분 안 듣는데 근데 애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괜찮고 진짜 애들이 가끔 막 보다 보면은 막 저한테 오줌 싸기도 하고 아, 어쩌다 그래? 보면 똥 기저귀 와서 보여주는데 그런 거를 한 번도 더럽다고 느껴본 적은 없어요. 근데 제 주변 소아과 의사들은 거의 다 그래요.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소아과 의사는 좀 하기는 좀 힘든 것 아, 같아요. 그러면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애기들 뭐 이렇게 어머니들 뭐 네. 오시면 네. 주로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시나요? 뭐 영업할 건 없고요. 사람마다 되게 스타일은 다르죠. 선생님마다. 이제 되게 의사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긴 한데요. 요즘에는 이제 엄마들도 맘카페 같은 거 아, 그런 게 통해서, 있어요? 예, 맘카페들이 다 있어서 어느 병원이 좋네, 뭐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맞는 소아과가 있는 것 같아요. 엄마들마다.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자기랑 잘 맞고, 어떤 분들은 뭐 저를 되게 좋아해 주지만 어떤 분은 저랑 되게 안 맞고, 아, 이분 좀 저랑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.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맞는 게 있고, 보통 그냥 자기 색깔 가지고 자기가 맞다고 어떤 딱 뚜렷한 자기 색깔 갖고 레셔널레 있게 그것만 하면은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럼 또 이제 그 애기들을 위한 뭐 꿀팁 건강 검진 뭐 이렇게 건강 검진이나 뭐 건강 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뭐가 있을까요, 그게? 사실 이제 소아과에서 제일 엄마들이 문제가 되는 게 소아과 오는 병 중에요. 사실 이런 말이 그렇지만 거의 한 7, 80%는요. 병원에 안 오셔도 되는 것들이에요. 근데 오지 말라라는 얘기보다는요. 근데 왜 오시냐면 어머니들이 걱정이 돼서 오는 거거든요. 일단은 혹시라도 안 좋을까봐, 그러니까 그걸 확인받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. 그러니까 정말로 아픈 걸 치료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런 거. 근데 이제, 그럼 저희는 보고서 진짜로 이게 안 좋은 건지 아니면 괜찮은 건지를 알려주는 게 일반 개인 병원에서는 제일 목적이에요. 그래서 근데 대부분, 야, 꿀팁이라는 게 아니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냥 아이를, 한 둘, 셋 정도 키우신 부모님들은 정말 마음이 스테이블하세요. 근데 그런 마음가짐을 키우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애가 이상한데, 얘가 이렇게 잘못될 때 동안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? 뭐 드라마에 나오잖아요. 사실 그럴 일 거의 없어요. 애가 진짜 안 좋으면 어머니께서 안 데리고 올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병원을 가야 돼, 말아야 돼 하는 것들은 사실은 대부분은 별일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요. 근데 물론 가끔 아닌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되고 오시는 거긴 한데요.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. 요즘에 독감이 엄청 많았었어요, 한동안. 지금도 아직까지도 좀 많은 편이고요. 그래서, 근데 어머니 타입이 크게 두 부류 중에 하나예요. 어떤 분들은 독감이 많이 유행을 하니까 걱정이 돼서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데리고 와요. 그런 엄마들 있고, 근데 어떤 분들은 독감이 너무 유행하니까 병원에 일부러 안 오세요. 근데 제가 어머니 무슨 말 뒤에 쪽 후자분이 맞는 거예요. 왜냐면은 원래 그런 얘기 있잖아요. 모든 장소 중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죽는 곳이 어딘지 아니 병원이라고 그러잖아요. 당연한 거잖아요. 아프니까. 근데 이제 모든 곳 중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이 병원이에요. 특히나 소아과는 온갖 감염성 질병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병원에 와서 걸려가시는 분들도 있어요. 솔직히 있어요. 아프니까 오겠지만 그때 한창 독감 유행할 때 병원에 오면요, 독감 그 대기실에 있는 환자의 절반은 독감 환자예요. 진짜 독감 한창 유행할 때는. 그러면은 독감 아닌 환자가 왔다가 거기서 독감 걸려가요. 왜냐면 애들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.
막 돌아다니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진짜 거기도 걸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뭐가 유행을 할 때는 안 오시는 게 더 나아요. 얼마 전에 메르스가 유행했을 때 있잖아요. 병원이 다 한산했거든요. 그게 맞는 거라고요. 어떻게 보면.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나중에 뭐 학생들 이런 사람도 있으면 나는 소아과 가고 싶다, 뭐 의사를 하고 싶다, 뭐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뭐 조언이라든지 뭐 하고 싶은 말 뭐가 있을까요, 그게? 그 요즘은 이제 어떤 직업이라고 해서 그 직업의 전형적인 그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의사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아예 정말 의학에 매진해서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지만 하나의 직업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의사를 하든 다른 직업을 갖든 하나의 직업으로서는 괜찮은 직업이고 자기가 뭘 하고 싶느냐 이게 괜찮느냐를 스스로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아까 말했던 소아과도 맞는 사람은 맞거든요. 안 맞는 사람은 절대 못해요. 진짜 시켜줘도 못할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자기가 뭘 정말로 좋아하는지를 하는 게 되게 진부한 대답이지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. 또 뭐 바쁘실 때 그런 말씀 감사합니다. 네. 예, 고맙습니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.